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희망은 행운을 만들고 두려움은 불운을 불러온다. 맞아, 맞아. 어? 쟤 아까 네가 옷고는 아니냐? 어! 어? 안 그래도 아까 얘기도 못하고 헤어져서 섭섭했는데. 넌 이름이 뭐야? 난 새벽초 버무주인데, 넌? 아, 새벽초 버무주? 난 태양초 조수아야. 태양초 조수. 어? 뭐 어디라고? 설마 지금 태양초라고 한 건 아니지? 태양초 맞는데? 맞다고? 진짜 네가 태양초 실험반이란 말이야? 응. 태양초는 떨어졌잖아. 그러게. 그러니까 여기 올 이유가 없는데. 그럼 얘가 말한 태양초는 어디지? 글쎄, 우리가 아는 태양초 말고 다른 태양초도 있나? 아, 너네 새벽초라 그랬지.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새벽초. 우리 이웃이네? 그럼 그 태양초가 맞는 거야? 설마. 본선 첫 대결이 하필 우리 새벽초 경기라니. 어때요? 진명초 정도면 우리 애들이 상대해볼 만한 겁니까? 그건 자네 희망사항이지! 이 목소리는? 설마... 뭘 그렇게 놀라냐? 네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뿐이겠지. 무슨 소리야? 니네 학교는 예선에서 탈락했잖아. 근데 어떻게... 아니,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어쩐 일이겠나? 혹시 예선에서 떨어진 게 억울해서 뭐 대회장 구경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고 온 건가? 아, 그 자네의 창의력은 참 남달라. 하늘도 우리 태양초가 지역 예선에 탈락한 게 안타까웠던 모양일세. 그게 무슨 소린가? 영호초 실험반이 본선 출전을 기권했지 뭔가. 그래서 우리가 대신 본선에 출전하게 됐다네.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지 그럼. 지난번엔 우리가 너무 방심했어. 그래서 본선 대결을 위해 우리 팀을 완전체로 재정비했으니 기대하게. 완전체? 재정비? 응.